삼성전자가 일부 사업부에서 해외 직원을 최대 30% 감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자회사에 영업 및 마케팅 직원들 약 15%, 행정 직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실시한 인력 조정은 일상적인 것으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고 생산 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